해야 돼. 당연히 소리 내고 말하고 쓰고 해야 될거 아니야. 왜 자꾸 눈으로만 보고 있어? 오빠, 거기 안 자. 알았어요. 그래서 17 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왜안 했어요 또? 응? 응? 자, 이게 어렵나요? 숙제하는 게? 쉬워요? 어? 어? 쉬워요? 응? 자, 이거 보세요. 잼. 제가 내는 소리는? 쥐.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중에서 뭐 됐어요? 에, 첫 번째 대표 소리. 그 다음에 M이 내는 소리. 마 합치면 잼. 잼. 오케이. 얘는 뭐가 되나요? 캣. C가 내는 두 가지 소리. 스크. 시크가 아니고 스크.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응? 크.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중에서 T는 합치니까 cat. 오케이. 그 다음 얘는 햄. H가 내는 소리. A는 대표 소리. 에. M은 M 합치니까 햄. 오케이. 그 다음 얘는 탭. T가 내는 소리. A는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P가 내는 소리. 자, 그런데 채빈아, 너 봐봐. 너 시험 칠 때도 그렇고 숙제할 때도 그렇고 너프 소리 나는데 자꾸 못 쓰고 있어. F를 왜 써? 어? 이거는 얘가 내는 소리는 프기 때문에 내가 그냥 피읖 안 쓰고 분명히 이렇게 썼어. 어? 너 봐봐. 너 숙제했는 거에도 봐봐. 프 소리에다 F 다 적어놨지. 어? 프라고 프 이건 프가 아니고 하고 프는 다르잖아. 이건 누가 내는 소리? P가 내는 소리. 이건 누가 내는 소리? F가 내는 소리. 그래서 우리말에 없어. F가 내는 소리를 우리 글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어? 피읍이 아니잖아. 피읍이 아니고 피읍이야. 피읍. 피읍. 그래서 선생님이 F가 내는 프 소리는 괄호를 해놓는다고. 구분하란 말이야. 프하고 프는 다른 소리야. 글자가 달라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래, 네가 지금 자 보면은 이 소리 나는 거 있지. 쓰 소리 나는 건 S나 C가 쓰 소리 내. 근데 이런 게 있어. 이건 쓰 소리야. 쓰 소리. 우리말에 없어. 그래서 얘는 누가 내냐면 얘는 TH가 쓰 소리를 내. 우리말에 없는 소리 선생님이 이렇게 괄호해서 비슷한 글자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피읍이야, 피읍. 근데 얘는 피읍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피읍이기 때문에 피읍을 우리가 안 쓰잖아.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이거 파란색 이렇게 읽지? 파란색 이렇게 읽는 사람 있어? 없다. 근데 영어에는 파, 프이 소리가 있단 말이야. 이 소리가 우리가 안 쓰는 소리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누가 내느냐 하면 이 소리는 F나 PH가 내주는 소리야. 그럼 이걸 P읍으로 표현할 수 없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는다. 그러면 이건 얘답게 프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는 무슨 소리 날까? 그렇지, map. 아주 발음 좋았어. 됐습니까? 그래서 M은 A는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P는, 그렇지, P는 입술을 붙여서 때리면 돼. 알았어? 이렇게 입술을 붙여서 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F가 내는 F 소리는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바람만 분다 생각하면 돼, 그냥. 이렇게. 그렇지, 잘했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내는, 그러면 나온 김에 얘랑,
얘랑 얘가 다르다는 것도 설명해 줄게요. 얘는 브, 야, 브. 우리도 갖고 있는 소리야, 브. 브. 브 소리는 누가 내냐면, 비가 내. 그러면 이건 뭐냐, 어떻게 소리 내냐면, 얘는 F랑 똑같은 유형으로,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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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소리가 있어.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치는 소리. 그럼 얘는 누가 내는 거냐? 얘가 내는 거야. 브, 브. 그러니까, 브, 하고, 브, 는 다른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뭔 소리 될까? 그렇지, cap. 됐습니까? cap. C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그렇지, 그 중에 뭐가 됐다? k가 됐고, A 첫 번째 대표 소리, P가 p 돼서 cap.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hat. hat. 그래서 H는 A는 첫 번째 소리, P는 two. 합쳐서 hat. hat.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자, 입술 붙었다 때렸어. B는 bat. 그렇지. B는 V야. B는 B. 오케이. 그럼 얘는 bat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that, that. 얘는 that. 얘는 bat, bat, bat. 얘는 that, that, that. 알겠습니까? 오케이. S는 다.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damn. 그래서 D가 D 됐죠. damn. Okay.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꼭 소리를 내. 알겠습니까? 먼저 얘 보고 먼저 읽으라 하면 안 돼. 네가 먼저 소리를 내고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알겠습니까? 잘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틀렸으면 다시 올리거나 들켜. 오케이, 수고했어요.